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반도체 기업 중 우리 기업은 단 세 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시총 순위는 물론 수익성도 뒷걸음질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평균 시총 100대 기업 중 치포에 속한 기업은 48곳으로 절반에 육박했으나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 곳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. 우리 기업들은 치포 국가기업 중 유일하게 수익성도 하락했습니다. 한국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2018년 16.3%에서 지난해 14.4%로 1.9%포인트 줄어든 반면 미국, 일본, 대만 등은 수익성이 커졌습니다.